자, 그래서 8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8과 시작했죠? 아니, 시작 안 했습니까? 자, 8과 전체 제목이 뭐냐? 모른다. 8과 제목, 전체 제목. 안 나와있네. Have fun this winter네요. 역시 마지막과답게 2학기 마지막과답게 8과 전체 제목은 Have fun this winter고요. 뭐 올겨울에 즐거운 시간 보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The most heartwarming the winter sport 됐습니까? 이게 뭔 뜻일까요? 겨울 스포츠 뭐 이런 뜻이겠죠?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오케이. 8과 전체 제목이 뭐라고? Have fun this winter.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명사들 살펴보겠습니다. 군대는 army죠. army는 뭐 보통 군대 중에서도 뭐를 지칭하는 거다? 육군을 army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나눈, 그러면 이제 육군 말고 또뭐 있어요? 해군이 있고, 해군은 뭐예요? 네이비죠. 그러면 또뭐 있어요? 공군이 있고, 공군은 뭐예요? 에어포스죠. 오케이. 그래서 아미, 네이비, 에어포스 이런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 군인은 뭐라 그래요? 군인은. 군인. 솔저라 그러죠. 됐습니까? 관련된 단어. 아, 그리고 아미라는 단어에서 Army, Navy, Air Force 전부 다 얘들은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상황에 따라서 The Army is가 맞을 때도 있고 The Army are가 맞을 때도 있다. 이런 명사를 보고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전달하는 의미가 자, 뭐 Army, Navy, Air Force를 선생님이 진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Army, Navy, Air Force. 이외에도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에는 Family, 그렇지. Family 같은 단어도 그렇고 또 Police. 뭐? Class. 뭐 이런 단어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집합명사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전달하는 의미에 따라서 자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이게 맞을 때도 있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단 말입니까? 단수 취급할 때도 있고 복수 취급할 때도 있다라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스의 수도 에덴즈죠. 에덴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고유명사기 때문에 문장에 어디 있더라도 대문자로 쓰셔야 되겠고요. 뭐 참고로 그리스는 이렇게 생겼죠. 예, 얘가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야? 코리언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코리언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그릭죠. 그릭 요거트 이렇게 애들 얘기하죠. 그리스식 그리스의 요거트. 그래서 그리스의 캐피털 영어로 수도를 뭐라고 한다? 캐피탈에 이러죠. The capital city of Greece is Athens죠. 오케이.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Athens 참, 뭐, S로 끝났다고 해서,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래도 it이라는 거.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S로 끝나면 다 복수야.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방송하다. Broadcast. Broadcast는 33변신이 Broadcast, Broadcast, Broadcast죠. 됐습니까? 풋풋풋 컷컷컷 하고 똑같이 AAA 형태의 동사일 때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고요. 오케이. 뭐 브로드캐스트는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뭐하고 뭐가 합쳐졌습니까? 브로드랑 캐스트가 합쳐졌고요. 브로드의 뜻은 넓은, 널리 이런 뜻이죠. 넓 캐스트는 뭔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 던져주는 거, 뭐 드리우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뭐 도체 바람 뭐뭐뭐
뭐 도체 바람을 실어라 cast the wind 뭐 이럽니다. 바람 뭐 이렇게 cast를 cast라는 단어가 뭐 드리우다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드리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어의 뜻을 좀 설명하기가 좀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멀리 퍼트리다 broad하게 cast한다 이런 뜻이고 방송하다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브로드캐스트 하면 뭐 우리가 뭐 관련된 단어로는 뭐가 있을까?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나면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세장 케이지죠. 케이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캐릭터. 캐릭터 하면 이런 뜻도 있고 또 그렇죠. 성격이란 뜻도 있고 또 문자 이런 뜻들 중에서 문장 속에서 등장인물인지 성격인지 문자란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캐릭터입니다. He has a good character 하면 그렇죠. 됐습니까? He is a good character 하면 좋은 등장인물이다겠죠. 그렇죠. 악역이 아니고 착한 역할이다 이런 얘기. 그 외에도 Chinese character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자 Chinese character, Korean character. Korean character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한글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질병은? Disease고요.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Illness가 있죠. Illness는 품사가 명사고요. A 형용사형은? ill 있었죠. 아픈. 그렇습니까? disease, illness.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요. 비슷한 단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낚시는 fishing이죠. fishing은 그러면 낚시란 뜻으로 쓰였을 때 둘 중 뭐예요? 그렇죠. 동명사로 쓰이는 거죠. 낚시하는 것. 뭐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go swimming, go doing 이런 것도 얘기했던 거 할 때 많이 나왔던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손녀는 granddaughter, 손자는 grandson. 뭐 여기에 grand하고 합쳐진 거죠. daughter 합쳤고 son하고 합쳤고요. grandfather, grandmother 마찬가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grandparents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는 그런 건 없습니다. grandson, granddaughter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요. 네. grandchildren 이러면 뭐 대충 눈치로 알아듣진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부모 바로 밑에 나오네요. 조부모는 grandparent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 뭐 유튜브에 보면 뭐 하이라이트만 해서 홍보 많이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 하이라이트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 강조하다 라는 뜻이겠죠. 동사로서 강조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라톤은? 오케이. 메라톤 같은데요? 메라톤. 여기 써있잖아. 여기에 있는 요 발음 기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A가 가지고 있는 에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E를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이거는 힘 빠진 어라고 하고요. 힘센 어는 발음 기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얘는 어고요. 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옛날에 뭐 여러분 무한도전 이제 끝난 지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할 텐데 노홍철이 말할 때마다 발음 기호로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스스스 발음이죠. 스 발음.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중에 스 발음을 잘 못하고 스스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노홍철 같은 발음이고요. 혀를 살짝 물고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아 소리예요. 이 친구는. 메라톤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메라톤은 그 그리스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는 몰랐어요? 아, 도시가 아니고 잠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원의 이름이에요. 평원. 넓은 평지의 이름이 메라선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렇게 승전보를 병사 한 명이 뛰어서 전달하다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다 뛰고 도착한 다음에 죽었다고 하죠. 그 사람과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메라선이라는 경주를 했는데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대략 42.195km라서 그래서 메라선을 42.195km를 달리기로 했답니다. 됐습니까? 메라톤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얼마라고요? 2.195km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약물은 medicine이고요.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 약 좀 드세요라는 표현. 그렇죠.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의학 드라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드라마라고 하죠. 메디컬 드라마. 뭐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 오케이. 메디컬 트리트먼트 한번 보겠어요. 메디컬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머리 하는 건데. 오케이. 처리란 뜻입니다. 원래. 처리, 처치.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마감하는 거, medical treatment 하면 의학적인 어떤 케어를 해주는 거를 medical treatment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북극곰은 polar bear죠, polar bear. 이제 뭐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폴라베어가 까만색 음료수를 들고 한 번씩 TV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폴라베어가 까만색 음료수 들고 선전 가끔씩 하잖아. 요즘은 잘 안 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폴라 하면은 폴라라는 단어가 폴라의 뜻은 북극이 아니고 극지방의란 뜻입니다. 극지방의 폴라. 지방의 polar. polar 하면 pole이란 단어랑 관계가 있죠. pole. pole이 뭐예요? 극 남극 북극을 pole이라 그래. pole. 막대기야 긴 막대기란 뜻도 있고요. 예, 남극 북극이란 뜻도 있고요. pole dance 몰라? pole dance? 그 pole dance 할 때 그 pole이 그 긴 봉을 잡고 춤추니까 pole dance고요. 형용사형이 pole라고요. 극지방에 사니까 폴라베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달리기 릴레이죠. 릴레이는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이어달리다도 된다는 얘기고요. 릴레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릴레이. 오케이. 릴레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러너들이 필요하겠죠. 러너들이 여러 명이 긴 거리를 여러 명이 나누어서 달리는 행위를 릴레이. Many runners가 필요하겠죠. 자, run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run은 뭐 여러분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다라는 뜻으로서 만나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he runs a hotel 이랬어. 이건 뭔 뜻일까? 그래? 그러려면 이런 거 붙여줘야 될 거고요. He runs to a hotel이 아니고 He runs a hotel이라니까요. 일한다. 오, 좋았어요. 그래서 run이 달리다라는 뜻 말고 경영하다,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곧 이런 뜻으로 중3 되면 만나볼 거고요. run을 맨날 달리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달리다란 뜻일 때는 몇 형식? 1형식이죠. 그렇죠? 운영하다, 경영하다란 뜻일 때는 3형식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He runs a hotel 이러면 호텔에서 뛰어다닌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틀렸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run이 경영하다, 운영하다란 뜻으로도 곧 만나게 될 거라는 거
러너 하면 달리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트 경기 항해는 sailing. 그럼 sailing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겠다. 네. sail도 있을 거고 sail의 뜻은 sail의 뜻은 일단 명사로서는 도치란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로서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원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일러라 그러죠. 세일러문 아시죠? 그렇죠? 알잖아요. 몰라요? 알잖아. 세일러. 세일러의 뜻은 선원이란 뜻이죠. 뭐 세일은 자꾸 이 세일 생각나실 텐데 발음은 똑같지만 이 세일의 뜻은 판매, 판매, 판매란 뜻이죠. 판매. 할인 판매하는 이 뭐였더라? 했는? 뭐라고? 할인 판매하는 니들 했어. 그건 온 세일, 풀 세일은 판매를 하는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쭉 세일링 관련된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세팅. 등장인물은 캐릭터. 그 다음에 줄거리는 플롯이라고 하죠. 플롯. 스토리라고 했대고요. 플롯. 연극의 3대 요소. 캐릭터, 세팅, 플롯.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쵸?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쵸? 캐릭터, 세팅, 플롯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개썰매 경주는 Sled Dog Race 하면 되겠죠. Sled Dog Race. Sled가 뭔 뜻이에요? 썰매란 뜻이니까 Sled Dog Race.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눈보라는 Snowstorm.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하고? 스노우하고 스톰이 합쳐졌죠. 뭐 눈보라를 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Blizzard죠. 눈보라. Blizzard 하면 뭐 딴 거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어? 게임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뭐 만들었어요 이 사람? 오, 잘하네요. 쫙 깨고 있네요. 맞습니까? 게임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탁구는? 테이블 테니스라고 해도 되고, 핑퐁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리는? 빅토리죠. 빅토리. 뭐, 비슷한 말은 이런 단어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Triumph죠. Triumph. 승리. Victory. Triumph. 승리란 뜻의 단어입니다. V-I-C-T-O-R-Y. Victory. Victory.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스펠링 외우라는 노래인지. Triumph. 뭐 트럼프? 트럼프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뭐 사람 이름이니까 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됐나요? 뭐 트럼프가 트라이엄프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얘 또 나올 것 같던데. 미친놈. 그 다음에 겨울방학은 윈터 브레이크. 그니까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서머 브레이크. 썸머 하라고 발음 못합니다. 그런 발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 발음엔. 그러니까 같은 자음을 끊어서 발음하는 거.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들은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소리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썸머라고 밖에 발음 못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인들 이 이제 우리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미국 영어 쓰는 사람 중에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말 잘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걔들도 엄마 발음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어마 어마 이러면. 그렇죠. 걔들이 거꾸로 거꾸로 weird 발음을 왜 못할까 싶을 거야 한국인들이. awkward, awkward 이 발음 important 이 발음 왜 못해라고 생각하겠지 걔들은.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생각 걔들은 왜 엄마를 못해. 미국 뭐야 미국인한테 야 너 엄마 왜 못해 그러면 걔는 여러분들한테 awkward 해봐 이러겠죠. 오케이. 그냥 안 쓰던 입안에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발음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명사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엔 형용사 부사. 그래서 엄청난 굉장한 awesome이죠. awesome. awesome이란 단어는 뭐로부터 왔냐? 일단 awesome이 엄청난 굉장한이니까 무슨 시? 그렇죠. 형용사죠. 그러면 얘 명사형이 뭐냐? 명사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죠. 어. 됐습니까? 오! 그렇죠. 그래서 뜻은 경외 이런 뜻입니다. 뭐 경외심 이런 말 들어봤죠? 경외심이 든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놀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주의사항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awful 뜻은 terrible이야 이건. 끔찍하니 끔찍한. very bad의 뜻입니다. 얘는 very bad. 그래서 awful하고 awesome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맛있으면 awesome 이러면 되고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도저히 못 먹겠으면 awfu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wesome, awful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침내 결국은 finally 비슷한 말은 eventually도 있고 lastly도 있죠. lastly 뭐 at last도 있고요. at last eventually lastly at last finally 결국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sequential에서 마지막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겠죠. sequential이라고 하면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sequential이라고 합니다. finally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과정 중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전에 finally라는 접속부사를 쓰겠지요. 그 다음에 뭐 얼어붙는 frozen이고요. frozen은 출신이 뭐로부터 왔다? freeze, frozen. 됐습니까? 뭐 frozen yogurt, Greek yogurt. 요새 뭐 그런 것도 많죠. 얼린 요거트. 카페만 가도 뭐 frozen yogurt 뭐 이런 메뉴가 이제 흔히 볼 수 있죠. 오케이. freeze, frozen, frozen 살펴봤고요. 그래서 냉장고가 뭐였더라? 쿨러 또 refrigerator 냉동실은 fridge였죠. fridge였죠. fridge 스펠링 조심하셨어야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heartwarming 뒤에 heartwarming의 꾸밈을 받는 아무 명사 아무거나 하나만 소환해주세요. heartwarming story 괜찮네. 그렇죠. 그러면 스토리가 heartwarming을 하는 거야? heartwarming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형태야? ing야? ed야? 됐습니까? exciting story 하듯이 heartwarming story 해줘야지. heartwarmed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heartwarmed 하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한테 사람과 관련 지어서 쓰겠죠. 마음이 따뜻해진 이란 뜻이겠죠. 그거. 오케이. 그래서 웜이란 단어도 잠깐 살펴보면 웜의 뜻 따뜻한 이란 뜻도 있는데 얘가 이꼬라지가 되는 걸로 봐서 무슨 뜻도 있다.
따뜻하다. 따뜻해지다? 그러면 내가 이게 따뜻해지는 이야기야,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야. 그러면 얘 뜻은 동사로서 따뜻하게 하다겠죠. 대피다 됐습니까?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연달아서 ing형 형용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frozen하고 비교하면 frozen은 무슨 형태냐? pp형 형용사고요. 당한 거죠. freeze가 얼리다니까. 요거트가 얼렸겠어? 아니면 당했겠어요? 당한 거지만 스토리가 heartwarm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interesting을 시킨 거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런 뜻의 ing형, interesting, 뭐 interesting 울자리냐, interested 울자리냐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선도하는, 앞서가는 lead. 자, lead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 뭐하다? 선도하다겠죠. 얘는 갑자기 갑자기 지가 알아서 보충하겠다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생방송의, 생중계의란 뜻일 땐 라이브라고 읽어야죠. 라이브 방송입니다 하면 생방송입니다 라는 뜻이죠. 얘를 발음에 따라서 live라고 읽으면 살다라는 뜻이고요. 라이브라고 읽으면 생방송의 라는 뜻이고요. 이게 라이브가 생방송의, 생중계의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형용사죠. 그렇죠? 근데 얘는 The music is live. 이렇게 못 씁니다. Live music. 이렇게밖에 못 써요. 형용사 원래 하는 역할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밖에 못 한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 중에 그런 애들이 몇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live music.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 이건 맞지만, The music is live. 이렇게 쓰면 얘는 틀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만나보게 될 문법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서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문법 제목은 그래요.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뭐래? 졸았고 그렇지. 뭐가 해? 잠깐씩 한 번씩 정신이 가출한다가 다시 돌아오시나 봐요.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명사 수식밖에 할줄 모르는 바보. 알겠습니까? 비동사랑 같이 동사가 될 줄은 모릅니다. 오케이. 반대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게. alive란 단어가 있는데요. alive 비교. 비교해서 얘는 어떻게 밖에 못 쓰냐? He is alive. 이렇게 밖에 못 써요. alive의 뜻은 살아있는이죠. 그니까, 그래서 alive fish. 이렇게, 뭐, 이거 살아있는 물고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방금 설명한 게뭔 소리야? 설명 좀 해줘봐. 계속 리브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정신이 가출했다가 오는 게 맞네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그나저나.
지금 여기에 있는 뭐 라이브나 얼라이브 이런 애들이 해피하고 같은 녀석이란 말이지. 그러면 아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해피하고 라이브하고 얼라이브의 이 세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오, 그렇지. 공통점 형용사란 거고 차이점.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 세 녀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 뭐 동영상에 내가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쵸?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이 녀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첫 단추는 형용사가 원래 하는 역할은 가지가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어요. 똑같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야외의 아웃도어, 실내의.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 아웃도어 스포츠란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하지만 테니스 is outdoor란 말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라이브 같단 얘기야? alive 같단 얘기야? 얘가 라이브 같단 얘기죠. 됐습니까? 얘도 뭐밖에 못한다? 명사 수식밖에 못합니다. 인도어도 마찬가지고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반쪽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원래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아웃도어 스포츠, 인도어 스포츠. 그러니까 테이블 테니스 is indoor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테이블 테니스 is on indoor sport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인데? 아니 테이블 테니스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어? 테이블 그게 뭔 뜻이냐고 해석해달라고. 그 얘기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끔씩 때때로가 나왔네요. 때때로 가끔씩 sometim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또는 how often이죠. How many times. 그래서 머무는 표현이에요. How often? 빈도죠, 빈도. 오케이. 그래서 sometimes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빈도 부사라 그러고 위치는 조비 뒤 일반 앞 그것도 또 not 들어갈 위치라고 얘기하죠. sometimes보다 빈도가 좀 더 높아지면 거기까지 건너갑니까? Usually? 하나 뛰어넘었는데? 뭐라고요? 예, 한 번씩. 많이 하면요? 이거보다 빈도가 더 높아지면. 더 자주 하면. 이놈들 봐봐, 이런 것들 다 까먹는다니까, 그쵸? Often이죠, often. Often의 뜻이 뭐길래? 자주. 그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Usually. 'usually', 'normally' 이런 거. 그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드디어 'always'. 근데 얘보다 빈도가 더 떨어지면, 그렇죠. 눈치챘네. 'hardly'죠. 'hardly' 뭔 뜻이에요?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네.
아까 전에 뭐뭐 할 것이다도 나랑 말하기 테스트 할 때는 똑 분명히 똑바로 했거든. 근데 왜 쓰기 할 때는 못할까? K를 거꾸로 쓰질 않나? 아이고 참네. 수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하드리. 하드하고 아무 관계 없느니 하드리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많죠. 빈도 부사인데 내 안에 not 들어있다는 얘기했고요. 뜻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란 부정적 의미다. 같은 말은 rarely나 seldom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sometimes는 부사로서 왔네요. 지금 뭐 부사 지금까지 쭉 했는데 아 끝까지 가보고 갈까? 그 다음에 갑자기 suddenly 그 다음에 끔찍한 terrible 같은 말은 awful 그러니까 뭐 terrific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terrific은 great 그러니까 자,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부사가 몇 개 나왔는지 한번 30초 뒤에, 아, 20초 뒤에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자, 손가락 준비됐죠? 그래서 부사가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finally, 그 다음에? sometimes, 그 다음에? suddenly, 그렇죠. 이 세 녀석이 부사죠. 얘도 해놓으니까 부사 같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alive가 아니고 arrive죠. 살아있는처럼 들립니다. arrive. 오케이. 그래서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in 구미 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rrive가 뭐 자동사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타동사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사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arrive in 구미 하고 같은 표현을 reach 구미 됐습니까? reach는 타동사다. visit Korea 하듯이 reach 구미 하고요. go to Korea 하듯이 arrive in 구미 해야 된다. 나요? 오케이. 명사형도 보이네요. 명사형은 arrival이죠. arrival. 도착 arrival. 오케이. 그러면 도착할라 그러면 이전에 뭘부터 해야 돼? 출발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출발하다는 depart. 출발하다. 명사형은 departure. 그래서 이제 에어포트에 누가 이제 온다 그래서 마중 나갔어.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써 있는데 앞에서 기다려야 돼? departure라고 써 있는데 앞에서 기다려야 돼? arrival이라고 써 있는데 앞에서 기다려야 돼? arrival이라고 써있는데 기다려야죠. departure라고 써있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전부 그 문으로 통해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엉뚱한 데서 헛짓을 잘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념하다, 축하하다. celebrate. 뭐, celebrate. my birthday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celebrate 타동사니까 celebrate my birthday. let's celebrate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줍시다. 명사형은 그렇죠. celebration이죠. celebration 축하. 오케이. 여러분 셀럽 셀럽 할 때 그게 여기 있네요. 셀럽. 그 다음에 계속하다. continue는 누구처럼 love like continue 됐습니까? begin start 뭐가 오더 뭐뭐 하는 것을 타동사로서 목적어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like처럼 의미 변화 없이 뭐가 오든 상관없다. 오케이.
다음에 자 이제 커버 원래 여러분들 커버 원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덮다 가리다란 뜻으로 먼저 만났죠. 근데 덮다 가리다란 뜻도 있지만 어떤 거리를 커버하다. 어떤 거리 내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커버할게 뭐 이런 거 자기가 맞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릴레이에서 첫 번째 구간은 뭐 AC가 커버하세요. 두 번째 구간은 뭐 BC가 커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버가 거리를 이동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지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좀 더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cover 어떤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거리를 이동하다 라는 뜻으로서 뭐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갈라지다 금이 가다 crack. 그럼 아이스가 크랙을 하는 거야 크랙을 당하는 거야 오케이,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크랙 뭐 할 거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명령하다 주문하다 order. order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order A to do가 있다 했죠. Alright to do. 뭔 소리겠어요? 그렇죠. A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다. 그럼 1, 2, 3, 4, 5 중에 그렇죠. 5, 3, A죠. Want A to do. Alright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오케이. 명령하다란 뜻이지만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명령하다가 시키는 거죠. 시키다란 뜻을 갖고 있지만 개처럼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order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얘가 명사로서도 쓰이는데요. 명사로서는 주문, 또 순서, 질서. 그래서 order 하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Out of order라는 표현. Out of order. Out of battery는 뭔 뜻일까? Out of battery. Out of battery. 아, out of battery. 그렇죠. 그러면 out of order는 고장난이란 뜻이에요. 고장이 난. Out of order. 앞 글자만 따면 OOO네요. This machine is OOO 상태다. Out of order. 이게 고장 났어요. This machine is out of order. 오케이. 그 다음에 reach 나오네요. 그래서 구미에 도착하다. reach 구미. arrive in 구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reach는 뭐 손을 뻗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을 뻗다. 또 어디 어디에 손이 닿다 이런 뜻도 있고요. Can you reach the top shelf? 이런 식으로 제 꼭대기 선반에 손이 닿을 수 있니? Can you reach the top shelf? 오케이. 그 다음에 save. 나 좀 구해주세요. Save me. 그래서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절약하다. Save money. 또 save a file. 저장하다. 그 다음에 너는 나의 구원자다. You are my saver 하면 되겠죠. 네. 구원자 saver. 예? 알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하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어떻게 읽으면 돼요? rescue 됐습니까? 구조하다 rescue.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 shout. 뭐, 규칙 변화하고, shout, shouted, shouted. 그 다음에 퍼지다, 확산되다. spread, spread, spread. 하면 되겠고요. 얘는 퍼지다, 확산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죠. 퍼뜨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뭐 같은 뜻 아닌가요? 퍼지다, 확산되다는 뒤에다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일 수 있어?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이죠. 그죠? The disease spread, 뭐, in, 우한, 뭐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The disease spread in 우한. 뭔 소리 한 거야? 그 질병이 퍼졌다. 우한이란 동네에서. 됐습니까? 그때는 몇 형식 동사야? 1형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랩에서 spread the disease 했다는 suspicion이 있다. 어떤 랩에서 spread 했대요. 어떤 laboratory에서 했대요. 어떤 랩에서 spread 시켰대. the disease를. 랩이 뭘까요? 연구소를 랩이라 그러죠. 뭐 그런 썰이 있죠. 저는 가짜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중국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라 그러고요. 저는 중국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건 좀 가짜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요새 가짜 뉴스가 많아서. 에이, 여러분들이 과학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가짜 뉴스에 좀 속지 말라고 배운 거예요. 가짜 뉴스 믿고는 뭐 엉뚱한 헛소리 막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는이 보이네요. 뭐뭐를 잘하는 good 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대말은 be bad at 또 be poor at 또 있죠. be bad at, be poor at, be good at.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여기에 at이라는 전치사가 온다는 점이죠. 그쵸? 뭐뭐에 이롭다는 뭐였더라? be good for.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 be good at, be good for, 또 뭐가 있었더라? 나도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면 얘기할게요. be good for 하고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반드시 우산 챙겨가라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네. 반드시 우산 챙겨가라. an umbrella 하면 되겠죠. be sure to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be sure to take an umbrella. 우산 꼭 챙겨가세요. be sure to take an, be sure to do 의 구조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be sure to do. be sure to do는 같은 표현이 make sure that이죠. that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겠다. make sure that이니까 누가다가 와야 되겠죠. be sure to take an umbrella. make sure that you take an umbrella. 이런 식으로. be sure to take an umbrella. make sure that you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위를 타고 놉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뭐 그 울타리가 뭐예요? 그 울타리 the fence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울타리를 타고 넘다 climb over the fence. the fence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climb 그렇지 그거야. climb over it 해야 된단 말이야. climb over it. 방금 내가 뭔 소리 한 거예요? 그렇죠. 이어 동사가 아니고 look at 같은 애야. arrive in, arrive at 같은 애야. 그래서 over가 전치사라는 거. 이어 동사이려면 동사 플러스 부사라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over가 전치사일 때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고 이래서 그게 좀 문제죠. 네,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climb over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두이 나오네요. 그래서 썰매타러 가다 go sledding. 자, sledding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sled가 무슨 뜻도 있지만 라는 뜻도 있지만 라는 뜻도 있다는 거에 증명됐죠. go sledding, 썰매타러 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뭐 그 전쟁을 추모하여 라는 말. 그 전쟁을 추모하여? 되겠죠. In memory of the war. 되겠죠. In memory of the second world war.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In memory of 뭐 6.25 전쟁.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왜 이렇게 폐잔병들 같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안 나왔나요? 급식이들아? 응? 잘 나왔습니까? 급식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냥 먹었습니까? 먹었으면 밥값을 하세요. 소화시키느라고 전부 다 혈액을 다 위장에 보냈나 보네요. 뇌로 좀 보내세요. 일해야죠, 일. In memory of the wa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코스를 따라가는 이란 뜻이네요. 코스를 따라가는 on the trail. on the trail은 on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 구라 그러죠. 전치사는 무슨 씨나 무슨 씨 만든다. 오케이. 자, 부사도 되지만 뭐도 돼요. 형용사도 되죠. 또 뭐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또 해야 돼요? 네. He is in the room.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똑같은 in the room인데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전치사구는 부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는 형용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the trail이 꼭 지금 이제 on the trail이 뭐의 덩어리냐 지금 형용사의 역할로 본문에 사용되나 봐요. 하지만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에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서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떻게 on the trail? 어떤 on the tra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코스를 벗어나는 뭘까요? Out of the trail 하면 되겠죠. Out of the trail, on the trail. 전치사를 바꿔주면 반대되는 뜻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On the trail, out of trail. 됐습니까? 그 다음 빈도에 대한 표현이죠. 한 달에 한 번씩 once a month.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씩? twice a month. 세 번씩? three times a month. 왜 자꾸 순서를 얘기, 아니 뭐야, 횟수를 얘기하는 말 하다가 갑자기 순서를 얘기하는 말로 왜 바꿉니까? 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one, two, three, four가 있고요. first, second, third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ce, twice, three times. 마지막에 얘기한 once, twice, three times를 보고 배수라고 합니다. 배수. 그게 세 배, 두 배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 세 번. 왜 세 배란 뜻하고 1배 같네? 세 배란 뜻하고 세 번이란 뜻하고 왜 영어에선 똑같을까? 이렇게 어떤 방이 하나 있는데 세 명씩 세 번 들어갔어. 그럼 이 방 안에 몇 명 있어요? 아, 그래요? 세 명씩 세 번 들어갔는데 아홉 명이 있죠. 내가 방금 뭐 한 거야? 3 곱하기 3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뜻이죠. 세 명씩 세 번 들어간 게 3 곱하기 3이라네. 그러니까 번하고 몇 배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죠? 하나도 안 신기하네요.
자, 왜 one someone. 그리고 뭐 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one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내라고 한 사람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once every month. 오케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이래? 한 달에 두 번은 twice.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원스 투 먼스다. 아이고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어 좀 뭐 트라이 해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every two months라고 하면 됩니다. every two months 한 번씩 두 달 이런 식으로 every two months. 그래서 이거 뭐 every two months나 once a month나 twice a month나 전부 다 빈도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twice a month 하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아이고야. twice a month는 하나의 month라는 시간 단위에 두 번 쿡쿡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every two months는 이렇게 해놓고 한 번 이런 느낌이죠. 다 빈도를 얘기하는 느낌인데 근데 그림이 좀 달라요. 됐습니까? 그러면 3일장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3일장 대한민국 3일장 이런 거 많잖아. 3일에 한 번씩 이런 거. Every 3 days. 그렇지. 됐습니까? The market opens every 3 day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시장이 열린다. Every 3 days 됐습니까? 빈도를 얘기하는 거 조금 더 심화 있게 심화 학습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즉시 right away. 그래서 여기에 right은 1, 2, 3 중에 세 번째 뜻인 바로죠. 그렇죠? 무슨 뜻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즉시 란 뜻도 있고 이제 4번 뜻도 알 때가 됐죠. 중3 올라갈 테니까 권리란 뜻도 있습니다. 턴 라이트, 턴 레프트 할 때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you are right, 그 다음에 right away, 그 다음에 that's my right, 이건 나의 권리다. 됐습니까? 다음에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그 다음에 산책하다 take a walk, 목욕하다 take a shower, take a bath. 그쵸? take 들어가는 수거들 많죠. 그 다음에 뭐를 돌보다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1년 선배보다 좀 더 빨리 익혔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Take part in. 뭐 그 이어달리기에 참가하다? Take part in the relay. 그 개썰매 경주에 참가하다? 개썰매 대회? 개썰매 경주 대회에 참가하다? Sled dog race. Take part in the sled dog race. Take part in the re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개최되다, 발생하다, take place. 같은 말은?
콜드 콜드 어 파티 이렇게 쓰지 않나요 혹시? 콜드 어 파티 I will hold a party next Friday. I will have a party. 자, 얘는 hold하고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Take part, take place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The party will take place this Saturday 이럴 테니까. 얘는 타동사죠. 그래서 take place 하고 같은 말은 뭐가? 아, hold 쓰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be held네요. 더 파티 will take place. 그러니까 뭐 개최되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어떤 행사가 시작된다 이런 뜻 take place. take place의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뜻인데요. 오케이.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까? 어떤 행사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까? 사람이. 어떤 행사가 자리를 차지하면 어떤 행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행사가 개최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D event 이런 게 주어입니다. D event will take place this Saturday 이런 식으로. The party.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못 됩니다. 이 녀석은.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take place의 주어가 되는 것은 the party 같은 게 있다라고 알아두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The party will take place. 더 파티 will take place 뭐 in the cafe this Saturday. 하루 동안 카페 빌려서 뭐 어떤 파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ake part in의 주어는 사람이죠. 거의 I will take part in the party. 파티에 참가할 거야. I will take part in the event. I will take part in the 뭐 volunteer work. 뭔 소리예요? I will take part in the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 몰라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거다라는 얘기겠죠. Volunteer 여러분도 이미 만나본 단어인데 몰라요? 아, 그 V를 시작하는 거.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오케이. 단어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오케이. 그래서 겨울 관련 어휘. 요거 두 개 한꺼번에 익히면 되겠네. 그렇죠? Ice is frozen water. 하면 되겠죠. Ice is frozen water. 됐습니까? Ice is frozen water. 이렇게 하면 일타쌍피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눈보라. 뭐래요? 스노우스톰. 스노우스톰. 오케이. 스노우스톰 셀 수? 없어요. 있겠죠? 있어요. 예. 오케이. 어떤 기상현상에서 일기예보에서는 셀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은 winter break. 뭐 이게 뭐 겨울 관련 어휘 뭐 또 딴 건 없나? 응? 뭐 또 딴 건 없을까요? 어? 슬레드. 오, 슬레드 괜찮네. 오케이. 그 다음에 질병 관련 어휘. 겨울 하면 질병인가요? 아이씨. 그래서 질병은 disease. 비슷한 말? illness. 오케이. 그 다음에 디지즈가 스프레드를 하는 거야? 스프레드를 당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어쨌든 능동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The disease is spreading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The disease is spreading.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지즈를 cure 하려면 뭐가 필요해? medicine. cure는 뭔 뜻인데? 치료하다. heal 하려 그러면 q
sure 하려 그러면 힐러 알죠? 힐러. 네. 그렇지. 힐러. 누가 힐러지? 오버워치에서. 아. 롤에서는 없어? 힐러. 있어, 있어. 누가 힐러인데? 걔가 몸빵 하는 거야? 어? 알겠습니다. Okay, medicine, disease. 난 모르겠다. 오케이. Okay. 게임에 나온 단어들 응용하면 단어들도 공부할 건 좀 있어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의학, 의가 뭐였더라? 의학. 네. medical, medical drama. 뭐 이런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병원은? hospital. 예. 호스피럴에 뭐 병을 치료해 주려고 있는 사람은 닥터, 그 사람 어시스트 해 주는 사람은 너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치료 받으러 온 사람은 그렇지, 환자가 페이션트였죠. 근데 페이션트 할 때 내가 환자란 뜻만 얘기하고 끝나진 않았던 것 같지 않나요? 또 뭔 얘기하는 거야? Be patien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Be patien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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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e patient. 좀 참아라 이 자식아 이런 뜻이죠. Be patient. 그래서 뭐 a patient patient 하면 뭐예요? a patient patient 뭐 그런 얘기 했잖아. 말장난으로.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He is a patient patie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octor 나오네요. doctor.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관련은 일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송하다 broadcast. 그 다음에 생방송의 live. 그래서 생음악, 생음악, 라이브 뮤직, 됐습니까? 왜 하다 말아? 뭐 내야 내는 하지 말아 놓고, 됐습니까? 그러면 생방송은? 생방송은?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뭐 그 축구 매치의 하이라이트, 더 하이라이트 오브 더 사커 매치 하면 되겠죠. 더 하이라이트 오브 더 사커 매치. 뭐 뭐의 하이라이트, 뭐 오브 쓰면 되겠죠. 더 하이라이트 오브 더 사커 매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방송 중인 온 에어. 할인 판매하는 온 세일. 판매를 하는 for sale. 온 에어. 온 에어 불 들어오면 긴장해서 방송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아빠를 추모하여가 있네요. 그녀의 아빠를 추모하여 In memory of her father.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Charity in memory of her father. 됐습니까? 여기 founded는 설명한 적 있죠. 그렇죠. 이게 원형으로서 found의 뜻이 뭐라고요? 설립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체리티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어? 볼런티어들이 일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체리티에 가면 볼런티어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being paid야, without being paid야? 왜 이렇게 생겼지? without 왜 without paying이 아니고 왜 without being paid야? 이거는 뭔데? 돈을 내지 않고서 이런 말이죠. 이거는 돈을 받지 않고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without paying 하고 식당에서 without paying 하고 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뭐 요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고 나중에 만나볼 것 같아요 이거. being paid 요렇게 생긴 걸 보고. 그렇지 물론 수동이지. 그러면 수동이란 말로 충분합니까? 요거 보고 뭐라고 뭐 문법 제목이 뭐 있을 것 같지 않니? 동명사 수동태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런 게 있으면 또 어떤 것도 있을까? being paid 요런 게 쓸모가 있으면 또 어떻게 생긴 것도 나올까? 현재 완료? 뭐 근데 동명사니까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만나볼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 얘가 동명사 수동태라며. 어. 아, 물론 뭐 그건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니까 여섯 가지 중에서 뭐냐라는 거 할 거고. 그거 말고 이거 이게 동명사 얘를 보고 동명사 수동태래.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라 하겠지 뭐. 됐습니까? 네. Hey. In memory of our father. 그럼 좀 이따가 요렇게 한번 놀아봐도 되겠죠? 그쵸? 한글만 보고 한 번씩 요렇게 해봐도 되겠죠? She founded the charity in memory of father. 뭐 이렇게 했었죠? 되네 뭐! 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part in의 주어는 사람이라 했어요. 행사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 참가하다. take part in. 어 이거 아까 할래다가 안 했는데 여기 나오네. 같은 말은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뭐 participate in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join 있습니다. join. join은 join으로 써도 되고 join in으로 써도 되는데. take part in, participate in, join, join in. join으로 써도 되고 join in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는 뭔 소릴까? 되고 타동사도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왜 다른 애들은 take part만 하면 안 되고 take part in the event. 그런 얘 혹시 난 그냥 얘 때문일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얘 때문일 것 같아 그냥 join the party, join in the party, join the party, join in the party 뭐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되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냥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녹색 캠페인에 참여했었다. 과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했었다. What the green campaign. 됐습니까? 뭐 왜 green 캠페인이라고 그 캠페인 뭐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캠페인 이름을 green 캠페인이라고 했을까? eco-friendly한 그러한 캠페인이겠죠. 그렇죠? eco-friendly. 그렇죠? 그래. 됐습니까? eco-friendly.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eco-friendly한 거. 그래서 뭐 we took part in 말고 participated in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사가 발생하다란 뜻으로써 개최되다 일어나다 take place 같은 말은 happen 또 be held 그렇죠. 어 이게 왜 되냐 hold의 뜻은 개최하다니까 개최되다 하려면 수동태 하면 되겠죠. take place happen. The Olympic Games take place every 4 years.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냐, 이거? Every 4 years.
Every 4 years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4년에 한 번씩, 매 4년마다. 됐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이 뭐였더라? Once 하듯이 every 4 years. 이런 빈도. 이래다 듣고 싶어. Does, 아, do the Olympic Games take place? 하면 되겠죠. 몇 번이나 개최되니? 매년 4년마다 얼마나 자주 개최되니?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Every 4 years. 4년에 한 번씩. The Olympic Games. 한번 길어봤자. 이게 좀 특이한 경우에요. 요 대문자, 요 대문자면 이건 사실은 고유명사죠. 그러면 얘를 원래는 복수로 돼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they 취급합니다. They happen. The Olympic Games happen. The Olympic Games are held every 4 years. Okay,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좀 이따 이렇게 만나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the games take place years 이렇게 만나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Be good at, 뭐, be poor at, be bad at. 뭐, good 대신에 뭐, be great at, be awesome at.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메이스는 스포츠 천재다. All sports.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보기로 한 거 만나보죠, 뭐.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She founded what? The charity, why? Okay, 그 다음에 we였죠? We campaign. 그 다음에 D. Olympic Games. 승빈이만. D. The 클래스 카드 단어만이라도 하셨대요. 그쵸? 그렇습니까? 너는? 왜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치? 자,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대화 파트 두 가지 중요한 거 만나볼 건데요. 관심 있는 건 말하기랍니다. 그래서 뭐 be interested in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관심이나 흥미를 말할 때 필요한 제일 많이 쓰이는 수고가 뭐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중1인 줄 in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아니 안만 길어봤자 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다. 전치사 뒤에 명사 됐습니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나? ing 형태로 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보드게임 하다가 뭐예요? 보드게임 하다? play board games죠. 근데 보드게임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자, 그리고 중요 표현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근데 뭐 해봤자 be interested in hip-hop music 그 다음에 I am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아 이거 진짜 몇 년도 문법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즘 우표 수첩 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치? 뭐 여러분은 I am interested in watching YouTube 모르겠죠. 그니까 뭐 아니면 I am interested in watching Netflix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둘 다 be interested in만 알아도 해결이 될 것 같이 생겼고요. 뭐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절대로 I am interested in collect stamps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하면 되겠죠. 뭐냐? 펜을 바꿨으면 왜 이래? 터치가 잘 안 되네 이거. 와 버틴다. 또 시스템에 뭔 일이 생겼네. 야야야야야 껐다 다시 켜야 돼? 얘가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는 어떤 수고도 알아야 되겠다. Be fascinated by. 됐습니까? Be fascinated by가 뭐하고 같은 뜻이다. Be interested in 하고 비슷한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fascinate를 살펴보겠죠. fascinate의 뜻은 매혹시키다겠죠. fascinate, 매혹시키다. 관심을 갖게 만들다. fascinate의 같은 말은 뭐다? 동사니까 interest겠죠. interest의 뜻은 관심을 갖게 만들다. 매혹시키다라고 했어요. fascinate. 그럼 내가 매혹을 시킨 거야? 매혹 당한 거야? 아, 그랬어요? 내가 매력적인 남자라 이 말인가요? 됐습니까? Okay. I'm fascinated by the beautiful scenery. scenery의 뜻은 경치겠죠. 나는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졌다. Be fascinated by, be interested in. 우리가 be interested in은 수동태인데 by 안 쓰는 거 할 때 만나봤죠? 그렇죠? fascinated도 by 안 쓰는 거 할 때 만나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by죠. be fascinated 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I have 그런 의도로 내가 얘기한 거겠어? 난 스포츠에 관심이 1도 없다. I have no interest in sport. 난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I have very interest. I have, 아,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까? I have very. 해브 플러스 BP를 만들었으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왔다고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꼬셨다는 얘기 같네요. 관심 많다라니까? 아, 뭐 그렇겠죠. I am very interested in sports. 근데 내가 이걸 쳐다보고 왜 관심 많다라는 표현을 해보라고 했을까요? 그건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interest가 무슨 뜻이야? 그래요? 혹시 no money 이런 거 본 적 있어? no time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건 품사가 뭐야? 이거 품사가 뭐겠어? 그래, 이건 관심이잖아, 관심. 똥개들아. 인터러스트가 명사로도 쓰이고 그건 관심이란 뜻이죠. 어? 그럼 나는 돈이 없어요. 너 여러분들 몰라요? I have no money. 그럼 난 돈이 많아요 할지 모르. 많다니까? 그래. 그걸 알면서 나는 관심이 많다는 거 못합니까? 난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In sport. 됐습니까? I have much interest. 관심 없으면 I have no interest. 관심 많으면 I have much interest. interest 명사니까 명사답게 쓰면 되겠네요. I have much money, no money 하듯이 I have much interest, I have no interest in spor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뭐 지인은 요거 다 했는 것 같으니까 승빈아 너는? 어 그래서? I don't have any interest. 오, 그렇지. I don't have any interest in sports. 드디어 졸업을 축하해. 너와 나대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외워야 할 수고 정리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be interested in 보이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뭐 by든 in이든 전부 다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그렇죠. 명사가 와야 되는 동사면 동명사 ing 형태
우표 수집하는 것, collecting stamps. 그 다음에 interest가 관심이란 명사 되니까 I have 뭐 no interest in 하면 관심 없는 거고 I have much interest 하면 관심 많은 거고요. 됐습니까? 다시 만나볼까요? 그래서 나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I have no interest in sports고요. 그 다음에 더 이거 뭐였죠? 일단 더 The beautiful scenery.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I am fascinated by the beautiful scenery. I am fascinated by the beautiful scenery. 지금 내가 하는 건 사실 니들 집에 가서 해야 될 거야. 집에서 이렇게 좀 하라고. 가리고 말도 해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표 수집하다. Collect stamps. 우표 수집하는 것. Collecting stamps. 그래서 I am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됐습니까? How about meet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 하듯이 여기도 collecting.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 다음에 힙합 뮤직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안만 길어봤자 이게 Dave is interested in 힙합 뮤직 됐습니까? 헤이 그러면 이제 너는 뭐 보드게임 하는 것에 관심 있냐고 묻고 있고 관심이 없고 나는 뭐 하는데 관심 있다? 역사책 아, 재수없죠. 됐습니까? 역사책 읽는 게 재미있어 이러면서 뿔테 안경 끼고 있죠. 머리 곱슬곱슬한 애들. 그쵸? 책 이렇게 들고. 그쵸? 계속 없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가 그래서 B한테 까였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A가 C한테 물어보래요. 뭐래요?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했더니 Yes, I am. 인데 요거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요거 대신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board games? 에서 요거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먼저 시키면 고맙죠? 그렇죠. Are you fascinated by playing board games? 해도 되겠고 또! 저요? 어. Do you 오! have 오! playing board game. 아, 왜 그래? 아, 명사니까 play board game. 에이, 갈수록 이제 빠이빠이 하고 더 멀어지고 있네. Do you have any interest? 내가 지적하는 건 have no interest in이었잖아. in은 왜 뻐먹나고. 됐습니까? 네. 책상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interest in playing board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관심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재탕이네요. 됐습니까? 중1 때 be interested in 했잖아 뭐.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동태 배웠겠다. 그렇죠? 수동태 배웠겠다. 뭐가 추가됐다? be fascinated b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 묻고 답하기니까 이제 뭐 빈도를 물어볼 때 how often 또는 됐습니까? 몇 시간 동안 이런 뜻이죠? 미안 몇 번이나 됐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month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도 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싶으면 그렇다면 How many times a year? 이런 식으로 How many times a year? Do you brush? How many times a day? Do you brush your teeth? 이렇게 묻겠죠. 그쵸? 그럼 이제 승빈이 뭐라고 대답한다? Once a day. Twice a day. Twice a day? 너 아침 먹어? 네. 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양치해? 안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녁 집에서 먹어? 네. 알겠습니다. 왜 학교에서 왜 양치 안 해요? 아, 강을 가끔씩. 강을 가끔씩 한다. How many times do you brush a day? Do you brush your teeth? 학교에서 해? 오, 그렇답니다. 저 아, 요새 코로나라서 네. 가끔만 한다. 근데 왜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을 할 때는 once a day, twice a week, three times a month 뭐 그것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가 빠졌냐 하면은 그렇죠. 4년에 한 번씩. Every four years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 4년에 한 번씩. Every four years 같은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뭐, 좀 이따 이제 한글만 보고 놀겠죠. 얼마나 자주? 너는 영화 보니? 신 movies. 그래서 나는 영화 본다. How often에 대한 대답?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씩 본다. 와우, 돈도 많다, 그치? 됐습니까? 넷플릭스로. 넷플릭스 돈 올랐던데. Check it. 미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번이나 times 너는 운동하니? 일주일마다 a week every 4입니다 이거 어? 그랬더니 나는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한다 exercise three times a week 됐습니까? 중1 때 했던 것도 재탕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방 청소 얼마나 자주 하니? Clean your room. 했더니 난 내 방 청소한다. How often에 대한 대답 once a week. 됐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 Hey, Jin,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2 times a month. Okay.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Once a month. Okay. 그러면 이제 몇 배 더 한다? 두 배 더 하네. 그렇죠. She cleans her room two times more often than you. Twice more often than you 해야 되겠네. Twice more often. Twice more often이 뭘까? Twice more often. 두 배 더 자주. 그렇습니까? Twice more often. 오케이, 이때 하시면 되겠고요. 만나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네. 끝. 자, 먼저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모하기랑 모하기 배웠더라. 관심 묻고 관심 그렇죠. 관심이랑 빈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 먼저 관심에 대해서 대화 얘기할 거고요. 보이가 먼저 말합니다.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거리 그렇죠. 띵디딩딩딩딩딩 뭐 이런 거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I have a dream 뭐 이런 노래 듣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Let it be, let it be 뭐 이런 거 I'm listening to old pop songs 그랬더니 보이가 Do you like old pop songs? 그럼 yes 하고 쭉 가면 될 텐데 대화를 꽈놨어요 그래서 거리 뭐래요? No Trust in them I have no 또는 I'm not 여기 있는 건 I'm not interested in them 가장 기본 형태 I'm not interested in them. I have no interest 하려니까 칸이 모자라네. 아까 승빈이가 빼먹었던 in. I have no interest in them. I'm not interested in them. I'm not. 하나 남았네. I'm not. I'm not. I'm not. I'm not.
fascinated by them.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자애가 얘기해요.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아, 딱 길게도 얘기했네.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ow. You are a great daughter. 해야 되는데 이거 느낌표 있는데. How야, what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What a nice granddaughter. 근데 아이고 칸이 모자라네. What a nice granddaughter. 그래서 지인이는 느낌표 보고 생각났고 승빈이는 느낌표 보고 생각 안 난 게 그게 바로 뭐다? 뭐라고? 감탄문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얘기해줘. What a nice granddaughter. 그럼 여기 생략된 말. What a nice granddaughter. 맞다 뭐 you are가 생겼다고요. What a great nice granddaughter you are.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오케이. 그래서 뭐 감탄문에 대해서 뭐 얘기 생각나는 것 쭉 한번 말로 정리해 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내가 이제 책을 만들 건데 그렇죠? 승빈이가 얘기한 대로 내 책에 넣을게. 한번 뭐 얘기 좀 해줘봐. 책 쓸 때 네가 한 말 내 참고로 할게. 빨리 해줘. 감탄문에 대해서. 전번에 수업했으니까 복습했을 거 아니야, 그치? 감탄문. 뭐 생각나는 거, 복습했으니까 생각나는 거. 뭐 일도 없습니까? 에헤이, 감탄문에 대해 생각나는 거. what으로 시작하면 뒤에 명사. how로 시작하면 문장이 온다. 그러면 what a beautiful 뭐 할까? What a beautiful. What a beautiful thing.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what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뒤에 명사가 온다는 얘기고 여긴 주어 동사가 온단 말이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못 온다는 얘기인가? 그래? 그럼 여기에 what a beautiful scenery it is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위에 말을 좀 고치자. 여기는 여기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랬으면 여긴 주어 동사가 못 온다는 얘기 같잖아. 그러면 뭐 이거 주어 동사가 how로 시작하면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칠까? 그러면 얘는 안 되나? 얘는 주어 동사 생략 안 되나? what으로 시작하는 건? 그럼 애초에 비교 대상이 what으로 시작하면 뒤에 명사라 그랬지. 그럼 how로 시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what으로 시작하면 명사가 있고 how으로 시작하면 명사가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 이건 틀렸네. 명사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what으로 고쳐줘야 되겠네. 그치? 아니에요? 이게 맞나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제외한 응? 감탄의 이유는 또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주어 동사를 제외한 그러면 얘는 원래 문장은 뭐였지? 그렇죠. It is a beautiful 였단 말이야. 그러면 감탄하려고 이제 뭔가 강조합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구나 해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구나 이렇게 하면 감탄하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강조하려고 영어에서는 강조하고 싶고 좀 더 의미를 상대방에게 강하게 전달하고 싶으면 어디로 보낸다? 앞으로 보내잖아.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 빠빠빠빠밤 뭐가 있다? 얘가 있어, 얘가. 그러니까 여기 뭘 쓴다? was로 쓰는 거고. 그럼 얘는 how fast Jane runs는 원래 문장은 뭐였어? Jane runs fast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인용했으면 감탄문입니까? 이건 감탄문이 아니죠. 그쵸? 감탄문이 되려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게 앞으로 가줘야지 비로소 감탄문이라는 문장의 종류. 왜 따로 평소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하면 여러분들 뭐 부정문 이런 거 생각나야 됩니다. 부정문, 의문문, 감탄문 또 똑바로 안 해? 명령문. 자, 평소문이 가장 기본의 평소문은 뭐가 있다? 누가다가 있어, 누가다. 조동사 있단 말이야. 근데 의문문은 왜 따로 부르냐? 뭔가 바뀌었어. 어? 비동사면 비동사 앞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do, does, did가, 아니면 조동사 will, can, should가 앞으로 간다든지, 뭔가 순서가 바뀌어. 뭔가 주어 동사의 평범한 느낌,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명령문은 어떤 특징이 있지? 주어가 생략됐지. 어떤 주어? you가 항상 생략됐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렇죠? 그럼 감탄문의 특징은 깜짝 놀라는 말이 앞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주어 동사가 뒤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된대. 나 지금부터 깜짝 놀란 말을 할 거니까 듣는 사람 준비해. 이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 읽어보세요. 그렇죠? 이건 의문문인 거죠. 그렇죠? 왜? 동사 부분이 주어를 추월해서 먼저 등장했어, 동사 부분이. 비동사였으면 직접 앞으로 갔을 거고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가 앞으로 갔어.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감탄문이라고 한다. 주어 동사를 잘라놓고, 뭐야? 주어 동사를 잘라놓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주어 동사는 제외하고, 됐습니까? 주어 동사를 제외한 명사가 있으면 what을 쓰고요.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는 명사가 없다면은 그때는 how로 시작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단가?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you are가 생략됐고 평소문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평소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어. you are nice grandmother. 어가 사라진 이유는? 아, you are a nice grandmother. 왜 한 번에 못 끝냅니까? 됐습니까? you are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a very nice granddaughter, you are a really nice granddaught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I'm listening to all the pop songs. Do you like all the pop songs? 이거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뭐라고 해도 되겠지. 형광펜 됐습니까? 네? 형광펜 시간이잖아.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냥 데미 가리키는 거. 이 자리에 이시 오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그렇죠. 근데 왜 틀려? 됐습니까? Okay.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나랑 경 뭐 됐네요. What a nice granddaughter you are. 그래서 do you like old pop songs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대답을 봐서 are you interested in old pop songs 됐습니까? 뭐 do you로 하고 싶으면 do you have any interest in 오우 드디어 old pop song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not fascinated by them fascinated not fascinated by them. I have no interest in them. 그래서 them을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못해시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The old 여기는 더라고 넣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뭘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old pop songs. 오케이. old pop songs 단수다 복수다 복수니까 당연히 them. I'm not interested in old pop songs. I just want to sing my grandma's favorite songs at her her birthday party. 얘가 듣고 있는 old pop songs는 Happy birthday to you 였겠죠. 그것도 old pop song 아니야? 미안합니다. 드립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네.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를 왔어. 됐습니까? Let it be 뭐 이런 거 불렀겠죠. Just want to sing. 뭐 됐습니다. 끝났네요. 내용 파악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할 거리가 너무 없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누군가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물었어요. 뭐 하는 중이니 뭐 중이 때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합니다. I'm listening to 그냥 팝송스가 아니고 하필 그렇죠. 옛날 팝송을 듣고서 딩딩딩딩딩딩딩딩딩 뭐 이런 노래 됐습니까? 그랬던 몇시고 하이 그랬더니 애가 이제 뭐 옛날 걸 들으니까 좀 신기한 거죠. 그렇죠? 뭐 힙합 뭐 요즘 거 이런 거 듣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 신기하게도 뭐 옛날 노래에 관심 있냐 좋아하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뭐 하고 싶을 뿐이다. 할매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할매 생신날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게 언제다? 다음 주에 됐습니까? 그래서 착하구나 멋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남자아이의 할머니 생신이죠? 하도 내가 사기치기 이번엔 똑바로 얘기해야지. 됐습니까? 여자의 할매 생신입니다. 할아버지 생신입니까? 됐습니까? 아빠 생신, 엄마 생신 다 아니고요. 할머니! 됐습니까? 그래서 뭐 BTS 노래 열심히 연습하는 거죠 지금? 아닙니까? 네. 됐습니까? 앤 메리 같은 사람들 거. 아 앤 메리도 요즘에 있구나 참. 아 미안합니다. 옛날 뭐 비틀즈 뭐 이런 거. 뭐 엘비스 프레슬리? You are nothing but 뭐 이런 노래 불러주겠죠.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안 들어봤어요? 그 좋은 노래를? 아우 정말 됐습니까? 노래 막 들고 다리 막 한쪽 다리 막 떨면서 불러줘야 되는 기타 들고 됐습니까? 뭐 그러고 싶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볼까요? 그래서 먼저 말을 시작하는 애는 보이였다 거리였다? 보이가 뭐라고 물어봐요? 뭐 하고 있는데 이러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여자애가 나는 old pop song. I am old pop songs. 됐습니까? 그럼 넌 좋아하니 old pop song들을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Do you like pop songs 또는 are you in old pop songs? Are you fascinated by old pop songs? 했더니 no 관심 없다라 그럽니다. 됐습니다. 그것들에 관심 없다. 안만 길어봤자 them 했어요. 그래서 no, not, I'm not 했는데요. I am not 했는데 in them 됐습니까? I'm not fascinated by them. I don't have any. To in them, I just want, 나 그냥 원할 뿐이야. Sing, what? Grandma's favorite songs. Where? Where?
At her birthday party. When? Next week. 전치사 at 모릅니까? 모른 것 같은데? 이거?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와우. What a nice grandson. A granddaughter. You are. Grandson 하면 다음 대화주 어색한 것은 해놓고 여기다가 What a grandson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